또 좁쌀이 올라왔어요. 다만 어성초뿐만 아니라 각질 케어 성분이 여기에 더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명 연예인 각질 케어로 유명한 성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올리브영에서 입점되자마자 1위를 하고 있대요.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소비 요정인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까셔도 됩니다. 까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채우입니다. 여러분, 저 지난 쿠션 영상들 보면은 알다시피 또 좁쌀이 올라왔어요. 아, 요즘 피로도 쌓이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니까 피지 폭발해서 또 좁쌀이 올라온 거죠. 근데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구독자님들은 아실 거예요. 요거 오늘 또 이걸 말하느냐? 아니 아니, 이런 습덥지근한 날씨로 귀차니즘 심해진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간편하게 진정과 피지 관리가 되는 제 찐 애정템도 준비했어요. 또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소비 요정인 제가 알뜰한 소식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전해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럼 시작! 여러분, 그동안 저 믿고 아누아 어성초 토너를 구매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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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간증 후기가 이렇게나 올라오고 또 구매 은증까지 팍팍팍, 또한 올리브영 1등까지. 역시 믿고 쓰는 채우피. 그래서 또 어성초 토너만을 갖고 왔냐? 아니 아니, 요즘에 저도 이 좁쌀 귀신 아누아 어성초 토너로 피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처럼 이 토너를 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이건 화장솜에 적실 필요도 없이 그냥 막 손에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얼굴에 촥촥촥촥촥. 근데 다만 우리 바쁘다 현대사회 살고 계신 분들, 매일 아침마다 흡토로 2-3번 하기에는 시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누아 어성초 77 토너 패드. 아마 이 토너가 정말 잘 맞으셨던 분들 재구매할 때 홈페이지 상에서 이 토너 패드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패드를 사냐 토너를 사냐, 저는 왠지 이 패드는 빨리 쓰는 것 같아가지고 이 토너를 항상 사곤 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솔직하냐고요? 이걸 만드신 아누아 담당자님과 미팅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 담당자님께서 솔직하게 닦아도 된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까셔도 됩니다. 까셔도 돼요. 단점 까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제품과 그냥 똑같아요. 이 어성초 토너를 말 그대로 패드로 만든 그런 제품이에요. 어성초 토너처럼 어성초 함유량이 무려 77%. 우리 어성초 좋은 거 다들 아실 거예요. 피부 살균과 더불어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되어서 모든 피부 고민에, 특히나 여름에 피부열 제거를 해주는 어성초 함유량이 무려 몇 프로나 있다? 77%. 다만 어성초뿐만 아니라 각질 케어 성분이 여기에 더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각질 케어라고 하면은 다들 아실만한 성분 있죠? 아하나 바하. 근데 아하나 바하의 경우 저처럼 극도로 예민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약간 거부감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아하나 바하가 아닌 요즘 연예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일명 연예인 각질 케어로 유명한 파하 성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저 성분 얘기 정말 싫어하는데 아하나 바하 파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하는 피부의 노폐물 각질을 정돈하고 바하는 모공 속 피지의 노폐물을 정리하는데, 보통 아하는 건성 피부에, 바하는 지성 피부에 적합한 각질 제거 성분이에요. 근데 이 성분들이 자극적이다 보니 수분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각질 연화에 도움을 주는 게 바로 파하인 거죠. 근데 이 파하가 피부에 자극이 덜하기 때문에 요즘에 엄청 핫한 각질 제거 성분이에요. 연예인 각질 케어. 근데 이 파하 성분이 이 패드 안에도 들어가 있어서 저같이 예민 보스, 초초초 민감성이신 사람들도 이 패드로 순하게 각질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이 패드를 보시면 이런 엠보싱이 있어서 피부와의 마찰 또한 최소화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와, 역시 이 세심한 누아 선생님들. 이것뿐만이냐? 아니 아니, 피지 컨트롤에 좋은 안티세범 P라는 성분이 이 토너와는 다르게 패드 안에는 들어가 있어서 요즘같이 습덥지근한 여름에도 메이크업이 녹지 않게 유지시켜주는 거죠. 혹시라도 클렌징 오일로 이렇게 세안할 때 오돌토돌한 게 느껴진다, 혹은 손톱에 뭔가 뭐 알맹이들이 껴있다 하시는 분들은 피지 조절이 필수예요. 코코도 피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가세요. 지금 같은 날씨에 피지 조절을 안 해주면 바로 좁쌀과 화이트헤드가 아주 미친 듯이 나온다는 거. 뭐 아누아 어성초 토너를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좁쌀과 비롯해서 피부열 제거, 피부 진정에도 아주 찐이라는 거. 거기에다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 아침마다 간단하게 각질 케어에 피지 조절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또 패드로 되어 있어서 정말 간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떻게 쓰냐면 패드로 닦아줘요. 그런 다음에 아침에는 이 자작나무 크림을 바른 다음에 선크림을 발라요. 그러면 메이크업에 진짜 잘 먹거든요. 그렇게 바르고 저녁에 들어온다 그러면 아침 세안을 하고 패드로 닦아준 다음에 저녁에는 요거를 또 따로 이렇게 담아놓은 용기가 있어요. 스킨솜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이 스킨솜으로 찹찹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팩처럼 이렇게 얹어놓으면 그날 너무 힘들었던 일들이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날아가면서 피부열이 다 날아가면서 피부 진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처럼 매일같이 피부 위에서 어성초 파티를 열면 하이 HI 진짜 좁쌀도 많이 줄어들 거고 피부열 제거 및 피부 진정에도 아주 도움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 패드에 대해 혹은 어성초 토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소비 요정인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주 특별히 알려드릴게요. 올리브영에서 8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이 패드와 토너를 기획세트로 판매하고 있는 프로모션이 있다고 해요. 물론 가격적인 할인도 있겠지만 여름이니까 뭐예요. 또 여행 가고 싶잖아요. 그치만 코시국이니까 어디 나가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부모님 집에 간다 그러실 때 사용하시라고 이 패드에 열매, 그러니까 열매면은 되게 적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70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7분의 1이 증정이 되는 거죠. 또 여기에 이 어성초 토너하고 아주 찰떡궁합으로 제가 흡토로 쓰는 여기 안에 있는 이 화장솜 진짜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진짜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인체 공학적 설비를 해가지고 화장솜이 딱 만들어졌는지 정말 여기 눈 밑에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은 떨어지지도 않고 아주 촥 달라붙어가지고 아주 딱 맞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마 하나 턱 하나 코 하나 아무튼 다 써도 되니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살고 계신 분들 이 화장솜 한 번만 증정으로 할 때 써보세요.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이렇게 많은 막 증정까지 이번 프로모션도 또 혜자롭지 않나요? 혜자는 우리 엄마 이름. 자, 이제 올리브영 어플을 켤 시간입니다. 아, 사실 오늘 영상에서 성분 얘기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성분에 대해서 요번에 미팅하다가 알게 되었어요. 연예인 각질 케어 성분이 파하가 들어가 있어서 정말 순하게 각질 케어가 되었다고 해요. 그냥 피부에 화장이 진짜 잘 먹는 느낌은 있었는데 이게 각질 케어가 되는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피부 표현이 이거 딱 사용하면은 달라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꿀팁인데 지금 두통째거든요. 근데 두통째라고는 말하기가 좀 그래요. 5통, 6통 쓴 것 같은 그런 느낌? 왜 그러냐면 요걸 다 쓰잖아요? 통을 버리기 아깝잖아요. 요번에 증정으로 가는 이 안우아 진짜 좋아가지고 이거 진짜 몇 개째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내돈내산해서 쓰는 그런 솜이니까 요 솜을 여기 안에다가 탁 이렇게 넣으세요. 그런 다음에 막 토너를 아주 사정없이 붓습니다. 그러면 저녁마다 혹은 뭐 시간 여유로울 때마다 이렇게 탁탁 이렇게 붙여놓은 다음에 피부 열감 제거에 아주 깔나게 잘해주는 제품이에요. 아, 그리고 이거 진짜 진짜 비밀인데 엠보싱 패드 있잖아요. 요런 거 요거 리필만 해가지고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나온다고 해요. 그냥 요번 프로모션 진짜 완전 알뜰 기획이니까 무조건 쟁이세요. 아, 맞다. 이거 얘기 안 했다. 여러분, 요 패드가 올리브영에서 입점되자마자 1위를 하고 있대요. 이게 초창기부터 이렇게 불붙을 일인가?